여보, 생각해봤어? 생각해봤어. 많은 생각을 해봤어. 난 아직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난 내가 좋아. 좀 더 있어. 들어갔다. 왜?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건 너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야. 아랍상을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 나한테 지금도 좀씩 DM이 와. 그리고 지나다닐 때 아줌마들이 나한테 한 번씩 눈을 흘기 흘려. 편의점 아줌마 같은 분들도 거슬린 거 주는 척 하면서 나한테 손을 약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지 않아? 그건 여보 착각이야. 아니야. 자, 봐. 나도 말할 생각 하면서 봤어. 불안하지? 불안할 거야. 뭐야 이게? 어때? 뭐야 이게? 마음 편해지지? 마음 편하지? 마음 편하지? 영상을 보시며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개순이를 사랑하는 연예인, 개그맨, 유튜버 비남재영, 정재영, 추추와 틱톡이 대세가 되어버린 미남재영은 어머니가 목회자이시다. 어릴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재영의 어린 시절은 개그맨이 꿈이었다. 규재석과 짐 캐리를 보며 커서는 꼭 개그맨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180cm가 훌쩍 없는 키가 장점이 되어서 배구 선수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질이 배구보다 친구들에게 부끼는 것을 더 행복했다고 한다. 배구에는 특출난 재능 없었기에 배구 선수의 꿈은 천천히 희미해져만 갔고 성이 된 이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변 사람들과 상담 끝에 모델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러나 전역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해서 생애를 위해 우선은 모델 일이 아닌 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기보다 현재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 SBS 슈퍼모델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음속 꾹꾹 눌러뒀던 자신의 꿈에 다시 도전하게 된 것이다. 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찾고자 노력하는 정재영을 도와주셨고 1차 2차 합격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가장 합격하기 어렵다는 3차 장기 자랑을 해야 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지금 1차 2차 합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집에 도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간절했던 지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옆에서 바라보시던 어머니인 나지막 장기자랑에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었지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다는 일을 실행에 옮겼다. 3차 장기자랑 시험 단계 되었고 수천 명이 지원해 어떤 슈퍼모델 중 단 20명을 뽑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정재영은 순수한 마음을 담아 찬양을 시작한 것이다. 정재영의 특유의 위트와 재치로 불렀던 찬양은 오히려 신선한 반응이었고 부대를 향한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기도응답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꽃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스토리이긴 하지만 사실 슈퍼모델의 삶은 소수 몇 명만 선택받은 냉혹한 세계이기도 했다. 스포트라이트는 한순간이었고 결국은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어릴 적 꿈꾸었던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 시험에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별한 준비가 없었음에도 1차, 2차, 3차를 차례대로 합격하게 된 것이다. 어려운 시험을 스스로의 길을 발산하며 단번에 합격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니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뭔가 2% 부족한 묘한 매력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야생과도 같은 방송업계에서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게 방송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보내신 곳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끌어준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되게 아쉬웠지? 그리 시간이 흐르고 우주스타 정재영의 코너를 단독으로 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의 전공을 살린 어여민 개그는 소위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고 정재영이란 이름을 대중에게 알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보관시키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시연이 찾아왔다. 부차싸라는 개그 대표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이다. 시연이 찾아오면서 오랫동안 키웠던 강아지에게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키우던 강아지마저 길에서 잃어버리며 그의 삶은 더욱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다. 정재영은 강아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니 강아지를 찾지 말고 현재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정재영은 마지막으로 전단지를 안 들고 기도를 위해 개척교회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참도 힘들고 그나마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강아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용기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선 슬픔에 잠겨있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마음속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다는 대답이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경찰에 의해 강아지는 발견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신앙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전과 비교되지 않을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시작한 유튜브 동네놈들이 메가히트를 치며 150만 유튜버가 되었다. 또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2022년 한류 이글로에서 대상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 비록 그룹이 함께 받은 상일지라도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유튜브 수초와 틱톡에서 대세 유튜브로 인기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